아, 요즘 인별그램에서 샵 개는 훌륭하다 그 해시태그로 검색을 하니까 이 반려견들이 개훌륭을 열혈 시청하고 있는 모습이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. 많이 보여요. 그렇죠. 그 미국에 있는 그 매사추세츠 토포츠 대학이라고 있는데 예. 동물학자의 근데 그 아주 절친이에요. 아. 니콜라스 도드만 박사가 아. 개들은 TV를 시청할 뿐 아니라 그런 취향이 있다고 했습니다. 예, 개들도 취향에 맞는 흥미로운 영상이 나오면요 몇 번 더 집중하라고 봅니다. 중요한 것은요 심지어 그 TV에 익숙한 개들은요 실제 그 TV 안에 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. 엄청 영리하네요. 놀라운 사실이죠? 아, 놀랍습니다. 네네네. 그러면 이제 개울룡을 시청하는 강아지들은 진짜 네네. 사람처럼 흥미롭게 보고 있는 흥미롭게 거. 보고 있는 거죠. 내가 뭘 개선해야 되는가. 언젠가 나에서 저런 일이 들어닥치면 어떡하지? 갑자기. 네? 강해구 훈련사 같이, 오면 어떡하지? 그렇지. 내 보호자가 저희 신청하면 신청하면 어떡하지? 저거 막아야 되는데? 뭐 이런 개들도 지금. 아, 근데 개들은 원래 좀 저희가 알기로는 네네. 색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알고 있잖아요. 그러면은 흑백 TV로 보는 느낌인 걸까요? 아, 그렇지 않다고 그러네요. 이 빛을 받아들이는 색을 구분하는 그 시각세포를 수상세포라고 합니다. 그래서 자세히 잘 몰라요. 수상세포의 종류 세 가지인데 빨간색, 녹색, 파란색을 감지를 한대요. 근데 노란색하고 파란색만 감지를 하고 개들이 그 빨간색을 감지하는 능력이 좀 떨어진다네요. 저도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. 예, 예. 아까 매사추세츠 예, 예. 거기로 갔잖아요. 네. 저는 헝가리로 갔어요. 헝가리 내 쪽인데? 네. 아, 선생님 쪽이요? 부다페스트 아니에요? 맞습니다. 내 쪽인데 왜 이메일이 글로 왔지? 아, 저한테 잘못 왔나 봐요. 네, 이메일이 저한테 왔는데 헝가리 부다페스트 돌겠네. 혹시 거기가 웨트베실 로란드 대학인가요? 아니, 왜 글로 갔지? 어떻게 저한테 잘못 왔나 보네요. 자, 헝가리 부다페스트 웨트베실 로란드 대학에서 네. 그 동물 연구팀이 있는데 추상세포의 시스템을 반영해서 개의 눈에 비치는 대로 그 이미지를 구현하는 웹사이트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. 네. 이 사진을 업로드를 하면 개의 눈으로 어떻게 보일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건데 만약에 저의 사진을 이렇게 업로드를 하면 개의 시선에서는 저렇게 보인다는 거죠? 네. 아무래도 약간 좀 흐릿하게 보입니다만은 연구한 결과 이 사람의 안과 기준, 개들의 그 이 뭐 시력은요, 0.2에서 0.3 정도 된다고 합니다. 웬만한 개들은 안경을 껴야 돼요. 아. 제가 0.2, 0.3 정도 되거든요. 아, 그러세요? 예. 라식 못하니. 예, 예. 안경이라도.